잔뜩 사왔어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별로 많이 안 샀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많고 여기도 있어. 오케이, 시작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나도 안녕. 이건 나도 나도입니다. 나리오. 이쯤 마리오 타임. 오늘은 일본에서 사온 이 수많은 친구들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장난 아니죠? 저희도 이렇게 저희가 많이 사온지 몰랐어요. 분명히 조금 사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사가지고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족해서 여기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랑 여기 마리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사온 가루국. 이거 나중에 해볼 거고요. 이것도 궁금해서 사온 거. 짱구 맥주컵. 아, 단짠 단짠으로 가야 되냐 짠 단단으로 가야 되느냐. 차가운 거부터 하자. 그러면 먹을 거 단 거부터 하자. 자, 그러면 이 친구들부터 먹어볼게요. 이거는 일본 간사이 공항에서 필수로 사온 로이스 초콜릿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제가 좀 먹었어요. 그럼 리뷰가 아니잖아. 벌써 먹었으면. 좀 먹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세요.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쫄깃쫄깃한 녹차. 이 선명한 카라멜 같은 입자국 완전 좋아. 난 이거 한 입에 넣고 녹여 먹는 게 좋더라. 진짜 난 씹어 먹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식감 파가 아니시군요. 애껴 먹는 파. 난 와구와구 먹는 파. 그 다음에 먹어볼 냉장고 친구는 바로 방쿠헨. 저희가 교토 여행도 갔잖아요. 그래서 교토에서 파는 방쿠헨인 것 같더라고요. 그 관광지들 가면은 진짜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어요. 제가 또 방쿠헨을 좋아하잖아요. 안에 모라모라 막 써있어. 읽어봐. 뒤에 얼굴도 있어. 교토의 방쿠헨이라고 써있는 것 같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라따. 한번 잘라볼까요? 잘라보세요. 오! 생각보다 단단해. 아, 이게 냉장고가는 아닌데 저희가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우와! 우와! 단면. 선물입니다. 아, 제 거예요? 네. 아, 겉에 약간 이런 설탕 코팅 같은 게 돼 있고. 맛있다. 녹차 맛이 엄청 많이 나는데? 그리고 우유랑 먹으면 찰떡궁합이 맛이. 약간 무슨 맛이냐면 카스테라 빵을 잉 하고 뭉쳐놓은 맛이고 여기가 녹차, 이 밀크 녹차 같거든요. 녹차 맛이 은은하게 꽤 나요. 그리고 많이 안 달아.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맛있다. 이거 교토 여행 가시면 보이시면 사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맛있는 맛이에요. 맛있어. 맛있네. 맛있다. 어떡하지? 뭐 이렇게 맛있게 먹어. 너무 좋은데? 와, 다음 뭐 먹지? 이제 끝났어, 냉장고? 이제 냉장고 친구도 끝났거든요. 다음 요 빵류들을 좀 먹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저희가 자유롭게 먹어야 되니까 좀 위로 올려볼게요. 빵. 같이 하자. 왜? 싫어. 난 안 하고 싶은데. 하나, 둘, 셋. 빵. 됐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왔고요. 뭐 먹어볼래? 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하도 많이 사가지고. 땡기는 거 먹자. 아, 그러면 요거 먹고 요거. 아니야. 요거. 바나나. 그래. 그래. 이거는 바나나고요. 도쿄 바나나일 거예요, 이름이. 도쿄는 안 갔지만 간사이 공항에 팔더라고요. 근데 일본 여행을 갔는데 안 사기가 좀 그래서 먹어보려고 사왔습니다. 잘했어. 나는 이런 거 포장지 막 이렇게 뜨는 거 좋아해. 쾌감? 그
크리스마스 선물 촥 찍는 듯한 유나? 짠! 오! 하나 가져가세요! 얘는 엄청 뭉실뭉실해요. 오! 이거 진짜 바나나 냄새 나는 게 참 신기해. 어. 잘 먹겠습니다. 오랜만인데. 아, 맛있어. 맛있어? 이거 일본 여행 가신 분들 공항에서 보이시면 한번 사보세요. 무슨 맛이냐면 우리 바나나 우유 맛이에요. 그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아. 바나나 우유를 약간 여기 안에 있는 소스화 시켜서 카스테라랑 같이 먹는 맛? 근데 이게 촉촉한 카스테라야 돼 또. 그다음 이거 먹어볼게요. 이것도 간사이 국제공항에 있어서 산 거거든요. 까망베르 과자래요. 어, 하필이면 2분의 1을 잘못 잡았네. 열어볼게요. 오, 쿠쿠다스처럼 생겼다. 포도 냄새 나는데? 완전 최고급 쿠쿠다스 포도 맛이에요. 아닌데? 꾸리꾸리한 까망베르 향이 나는데? 난다! 꾸리꾸리한 향. 꽤 꾸리꾸리해요. 이거 저 그때 고르곤졸라 맛도 있었거든요? 고르곤졸라는 핵 꾸리꾸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꽤 꾸리꾸리하니까 꾸리꾸리 못 드시는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 저는 치즈는 좋아하지만 참고로 꾸리꾸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거랑 똑같이 생긴 게 이거거든? 이것도 먹어보자. 저거랑 똑같이 생긴 게 이것도 공항에서 파는 건데 이거예요. 이것도 꽤 유명해서 아마 일본 여행을 다녀오셨던 분들은 사오셨던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백화점 같은 데서도 팔던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오 예쁘다. 이렇게 생겼어. 자, 저는 이렇게 두 가지만 사왔고요. 초코 하나, 화이트 하나 사왔고 나눠 먹어봅시다, 도님. 이렇게 생겼고 똑같이 생겼죠? 화이트부터 먹어볼까? 반 나눠 먹어보자. 아니야, 뭐 그래. 오. 이게 쿠쿠다스다. 너무 맛있어. 약간 우리 그때 과자는 좀 바삭바삭한 아몬드 가루 같은 식감이고 안에 있는 화이트 초코가 엄청 고소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맛있네. 이거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맛있다. 초코. 초코도 맛있는데? 초코가 되게 진하다. 좋아. 자, 다음은 이거 궁금해요.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해서 내가 편의점에서 산 거야. 왜냐면 이게 약간 페스츄리처럼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과자가 없거든. 못 본 것 같아 나도. 그러니까. 까는 방법이 써 있네. 오, 이렇게 까는 건가 봐. 아, 우와. 뭐 관심 없고요. 우리 먹기만 하면 되니까. 보이세요? 우와! 우와! 어, 보이세요? 육각형이네? 진짜 신기하다. 저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와,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네? 맛없어? 무슨 특이한 향이 나는데? 응? 안 나는데? 봐봐요. 엄마 손파이나 후렌치파이 초코맛 같은 맛이에요. 맞아. 이거 땐 여기 좀 진한 껍질이 또 바삭해요. 맛있다. 난 너무 맛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보이시면 꼭 드셔보세요. 오! 우리 이거랑 비교해보자. 쪼그랗다. 이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봉지 홈런 보여. 이렇게 생겼고요. 어? 좀 다르게 생겼다? 아니, 좀 더 폭신폭신한데? 홈런볼보다 좀 더 동그랗다? 좀 더 폭신폭신, 좀 더 빵슈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제 던져줄게, 먹어봐.
들려봐. 참 멀리 던진다. 네. 여러분 이거 사세요. 이거 여러 개 사세요. 여러 개. 야, 진짜 맛있어. 뭐지? 우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왜 맛있냐면요. 미치겠네. 여기 안에 크림이 부드러워요. 크림처럼. 보세요, 보세요. 이거 이렇게 무너져. 뭔지 알죠? 이거 꼭 사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네요. 꼭 사 드셔보세요. 여러 개 사세요, 여러 개. 진짜 맛있다. 홈런볼이 아니고 초코슈 같아. 응, 초코슈 같아요. 맛있다. 홈런볼이랑 맛 달라요. 그리고 홈런볼보다 부드럽고, 아, 드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왜냐면 홈런볼보다 초코맛이 더 많이 느껴져. 좋은데? 그러면 그거랑 똑같이. 아니, 몇 개를 산 거야, 이거를. 이거 오빠가 샀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 이거 종류를, 오빠가 골랐어. 이 종류를 몇 개를 산 거야. 아니, 여기 호빵맨 아저씨가 너무 맛있을 게 있으니까. 오! 좀 생긴 거 달라. 호빵맨 저 이거 보세요. 진짜 귀엽죠? 생각보다 진짜 사이즈가 크고. 어, 단팥빵 같이 생겼다. 검은 깨가 있는 게. 냄새 봤다 봐. 빵 냄새가 나. 어? 응? 빵인데? 빵이야. 오? 알코올 향이 나지 않아? 응. 어? 근데 살짝. 남매 과자빵 과자 코너에 샀거든요. 살짝 말렸어. 빵인데. 빵인데. 근데 나도 살짝 말르고 와 진짜 그 빵 특유의 알코올 향 같은 그 편의점 빵에서 나는 그 특유의 향이 엄청나요.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요. 이거는 신기해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좀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은. 알코올 들은 거 아니야 이거? 왜냐면 이게 버번이라고 써 있어. 어? 저 아저씨 말. 버번? 진짜로 알코올 들은 거야? 댓글로 달아주세요. 알코올 들은 거 아니야? 알코올 맛이 너무 많이 나. 특이하다. 부르봉. 얘는 더 맛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이 친구로 달려보겠습니다. 귀엽게 생겼고요. 그러게. 표지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네. 응, 똑같이 생겼어. 왜? 안 씹어지는데? 입에 넣고 먹어. 맛있어. 이거 무슨 춤이야? 맛있네. 이거 겉에 이거 과자 있잖아요. 쌀 과자고요. 그리고 약간 치즈 맛이 막 엄청 강하지 않은데 그 치즈 특유의 콤콤한 향이 엄청 조금 나고 막 엄청 짜지도 않고 맥주 안주로 나쁘지 않아요. 어, 맥주 안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점수 매깁니다. 지금부터 별점 3점. 갑자기 지금부터요? 5점 만점. 자, 그 다음 초코 부셔봅시다. 이것도 공항에서 샀는데요. 초콜릿 안에 마카다미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사야 돼.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생기긴 했어. 그치? 뭔가. 거대한 봉지가 들어있고. 포장 안에 포장 안에 포장. 포장 안에 포장 안에 포장. 여기 안에 마카다미아 들은 것 같고요. 꽤 크다. 너 방금 하나 다 먹었어? 응. 진짜 달겠다. 초코 함량이 되게 큰데요? 마카다미아도 큼직한 것들 있어. 응, 마카다미아 큼직했고 초코가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입에서 다 녹는 초코. 맛있어요. 보이시면 사오세요. 당 떨어질 때 하나씩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걸 공항에서 이렇게 큰 걸 사고 그 공항 안에 있는 편의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 어, 등산 갈 때 이럴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초코가 좀 세요. 다음 이거는 가나 프리미엄이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것도?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이건 생초콜렛, 이건 다크밍크 초콜릿이다. 생초콜렛이라? 네가 왜 이렇게 얇아? 원래 귀가 없는 편이야. 알잖아. 맨날 한님 언니야 신이 언니도 그 주대가 없어. 생초콜렛이라? 궁금하단 말이에요.
은행잎이 그려져 있네. 생초콜릿 같아? 와 진짜 맛있다. 엄청 부드럽고 엄청 녹아요. 그리고 초코 향도 되게 좋다. 좋네요. 이것도 등산 가실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입에서 다 녹는다? 완전히 사라지게? 이거 한번 등산 애호간 줄 알겠어. 등산 왜 이렇게 많이 가? 1년에 한 번도 안 가면서. 내가 등산 가자 그랬는데 오빠가 안 가는 거잖아. 자 다음은 요거. 제가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어. 이게 약간 조리퐁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우유에다가 말아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올 때 좀 더웠는지 조금 녹아서 왔고 여기다가 그럼 부어볼게요. 아니 원래 이렇게 뭉쳐있으면 안 되고 하나를 알랄리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 근데 좀 녹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뭐 뭉쳐있으면 더 맛있겠죠? 아 숟가락 아주 야무진 거 가져왔네. 나는 그 나날라리 있을 줄 알았어. 날라리 있어. 봐. 이거 하나를 들어갔는데. 아니 덩어리로 집으면 돼요. 오홍.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오! 조리퐁이다! 오! 그걸 조리퐁 만난다. 역시 제 말이 맞았어. 이거 초코 조리퐁 맛이에요. 맛있다. 근데 초코가 되게 두껍게 잘 씌워져 있는 조리퐁 느낌. 근데 초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녹는 초코인데 꽤 두꺼운 초코예요. 그래서 핵맛 있네요. 결과가 그거예요? 근데 원래 우유에 말아먹는 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제가 그냥 우유에 말아먹고 싶어서 그렇게 해놓은 거고. 과자 존재감보다 초코 존재감이 더 커. 조리퐁인 것 같아. 세븐일레븐 겁니다. 세븐일레븐. 아우 딜리셔스 하네요. 아 우유 땡겨. 나도 우유만 마셔. 나 지금 우리 단골 많이 먹어서 그래. 그럼 다음은 또 많아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여기 젤리류들도 있고요. 아 요것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래? 이거 저번에 저희 일본 선물 먹방에서 먹었던 초콜릿들이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나올 텐데 이거 진짜 맛있어서 제가 사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그 영상 봐주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것도 여러분들 만약 일본 여행 가셨는데 보인다? 그럼 꼭 사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약간 없는 초콜릿 스타일이라서 사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 뒤에 초콜릿 더 있네요. 초콜릿 왜 이렇게 많아요? 제 초콜릿만 사왔나? 여기 뒤에 또 있어 그리고 심지어. 먹어볼까요? 이거는 키캣인데 저 이렇게 생긴 키캣 처음 먹거든요? 이거는 초코 마시멜로 먹어보고 싶어서 샀고 얘는 일단 라면 같은 거 먹고 먹는 걸로 하고 요거 먹어보자. 좋아. 까놀레가 편의점에 팔더라고요. 귀여워. 진짜 귀엽다. 미니 약과처럼 생겼어. 이거 맨들맨들 먹어볼게 내가. 젤리야? 젤리야? 까놀레 맛 젤리야! 먹어봐. 응? 이게 무슨 맛이지? 되게 맛없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리둥절해지는 맛? 약간 캐러멜 맛 같기도 하고 하리보만큼 질겨요. 이걸 누르면 색깔 변하는 게 웃긴다. 그냥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한 번쯤 보이시면 궁금하면 사드시는 분 것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맛없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 느낌이요. 모르겠어요 뭔지. 짠 한 번만 갑시다. 짠. 아니 왜 짠 건 다 치즈고 단 건 다 초코야. 네, 요거를 시작으로 짠 돌입 해봅시다. 자 이걸로 시작으로 라면 친구들로 돌입을 해봅시다. 이거는 동키호테에서 샀던 것 같고 약간 치즈 누룽지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와봤고 와 완전 치즈향. 오 이거 보세요. 약간 나초 같은 두께. 참살성과 치즈 맛이에요. 우와 진짜 맛있어 근데. 괜찮아요. 이거 완전 추천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동키호테나 다른 데서 찾으신다면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른들도 좋아할 맛이고 막 치즈 꼬리꼬리한 맛 이런 치즈 맛이 아니라서 너무 좋아요.
치즈 누룽지 맛. 맛있다. 맛있다. 쌀까잔데. 자, 그럼 다음 친구들로 가봅시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자가리코라는 과자 브랜드예요. 제가 이걸로 먹방도 종종 했었는데 그 감자 아리고 만들어서. 저는 이 과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본 과자들 중에 여기 페이크처럼 숨어있는 이 친구는 자가리코가 아니라 치즈 커리 라면이에요. 먹어보고 싶어서 사왔어요. 라면류들을 좀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다가 먹어. 제가 산 거예요. 디즈니 스토어 가서 산 컵. 귀엽죠? 여기 깨진 포인트도 있다요. 이 야끼소바 같은 이 마요네즈가 되게 맛있더라. 그래서 저 이 마요네즈도 여기 사왔거든요. 기념품으로. 이 마요네즈가 그려져 있길래 이것도 사봤어요. 이거는 제가 그 자주 먹는 일본 우동 라면 있잖아요. 그거에 약간 다른 버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봤고, 음료수. 음료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복숭아 음료라고 그 우리 저희 옵돌에서도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이거 옵돌에서 보셔서 그 짱구 스토어에서 샀던 음료. 요거랑 이따 같이 먹읍시다. 갑시다. 이건 제가 나도 채널에서 음료로 먹겠어요. 자, 컵라면 제조를 해봅시다. 어떻게 만드는 걸까? 안 써있네. 써있을걸? 못 읽는 거지? 내가 보고 찾아볼게. 이건 당연히 물만 부으면 되니까. 이거 보세요. 귀여워. 이런 거 들어있어요. 이게 뭘까? 튀김 같은 거 들어있어. 이게 그 유부 우동 버전이 유명하잖아요. 그거는 유부가 큰 게 하나 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튀김 및 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어떻게 하는지 잘 안 나와요. 글씨가 너무 많아서 이건 오히려 헷갈린다. 그리고 이거 문제가 뭐냐면 그림도 없어서 얘가 비빔라면인지 국물라면인지 아예 모르는데. 근데 비빔라면이면 물 빼는 데가 있을 거야. 아, 똑똑하다. 오! 우와! 스프가 다 뿌려져 있어. 우와! 그럼 물만 넣으면 되나 보다. 스프가 다 뿌려져 있고. 건더기 어깨 푸짐해. 와, 카레도 진짜 많이 나. 와, 카레 건더기들 같은 게 막 있는데? 아, 이게 치즈인가 봐, 이거. 행복해져? 그 다음에 이거는 물 붓고 여기 버린 다음에 섞어 드시면 된답니다. 3분 후. 아니, 그렇게 안 써주게 하면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내가 할게, 조이. 장난하나? 이거에. 가위로 뜯으라는 거야, 뭐야, 존나. 아니, 없어. 뜯는 공간이 없어. 냄새 벌써 좋은데? 계속. 자, 그러면 라면이 잘 될 동안 우리 자가리코 친구들을 먹어봅시다. 자, 이것은 자가리코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캐리어에 담았는데 얘가 찌그러져가지고 여기 좀 뚫렸더라고요. 그래서 나긋나긋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서 온 이 자가리코 진짜 신기하거든요. 이게 기대가 제일 컸어. 김치 맛이에요. 김도 있어. 김치 맛이야. 김치 맛. 그래서 약간 빨간색이에요. 김치 맛이다. 맛있다. 약간 김치볶음밥에 김치볶음밥 우리가 좀 연하게 볶았을 때 나는 그런 그 고소함과 김치 맛이 같이 나는 느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신기하다. 맛있어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기본 맛일 거거든요. 이것들이 맛의 새로운 애들인데 이거는 되게 평범해요. 근데 여러분들을 편하게 먹고 싶으시다면 가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중에 하나를 드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얘가 버터 맛인 것 같아요. 아, 감자 맛이 아니야? 바다라고 쓰이는 것 같거든? 그럼 버터 감자 아니야? 그치? 얘가 되게 기본적인 맛. 완벽한 포카치 파란색 맛.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김치가 더 맛있다. 그 왜 포카치 파란색 맛있게 먹다가 초록색 한번 먹으면 파란색으로 맞아. 먹더라. 그 다음 요거 먹어봐야겠죠?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 맛있어 보이는 명란이야. 이거 애들이 그려져 있어.
아, 이거 먹고 저 친구 다시 갈게요. 우와! 우와,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 안에 약간 치즈랑 카레가 꽤 꾸덕한데 이거? 여기다가 이 후첨 스프 넣어줄게요. 후첨 스프. 오! 이거 그거다! 파마산 치즈같이 하얀 치즈예요. 그리고 이거는 튀김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 있고 얘는 꽤 꾸덕해졌어요. 그 다음 이거를 한번 제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요 소스를 넣어주는 것 같고요. 저는 일본의 야키소바 컵라면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잘 섞어. 간장 맛이 되게 나. 간장 향이 요즘껏 먹었던 야키소바 라면들 중에 제일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이 마요네즈가 요 마요네즈더라고. 우리 사온 거? 맛있던 마요네즈. 자, 라면 뭐부터 갈까? 얘가 제일 부를 것 같은 게 얘부터 먹을까요? 좋아. 한번 이렇게 비벼주세요. 어? 튀김 우동 맛? 우리나라 튀김 우동 맛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국물이 되게 우린 것 같은 진짜 직접 우린 것 같은 맞아. 향이 난다? 맛있네. 근데 저게 메밀면이라고 해서 메밀향이 막 나는 것 같진 않고 근데 얇아서 좋다. 저 시리즈 중에 유부 우동 시리즈 있잖아요. 그게 좀 더 우리가 못 먹어본 맛이에요. 아 근데 전 이거 너무 맛있네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 튀김이 새우 들어있거든요. 변새우? 그래서 새우 맛이 좀 진하게 나요. 다음날 해장하기 딱 좋은 맛이야. 자 다음은 대망의 치즈 카레 라면. 양 진짜 많거든 지금. 이게 지금 작은 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끝까지 올라온다. 왜 이렇게 많아 양이? 거의 2인분 되는 것 같은데? 현이가 좋아할 것 같았어. 내가 치즈를 너무 좋아해서 치즈 맛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모르겠거든? 먹어봐. 알았어. 하늘하늘하다? 너무 맛있어. 치즈 맛 나는 거야? 나. 여기 안에 고기도 들어있어요. 근데 치즈 맛이 엄청 난 게 아니고 카레가 향이 워낙 세니까 치즈 카레 같이 좀 묻힌달까? 치즈가 많이 들어간 카레가 아니고 카레인데 치즈 향 조금 나는 느낌이고 진짜 카레 같지 않아요? 진짜 카레 집에서 맞아. 만든 진짜 카레? 진짜 카레 맛이야.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그냥 조금 남겨서 반반 먹고 싶다. 이거 카레 좋아하시면 무조건 사보세요. 근데 이게 제가 어디서 샀냐면 동기호텔은 아니고 교토역 앞에 약간 기념품이나 왓슨스처럼 올리브영 같은 데처럼 좀 그런 거 모아서 파는 데에서 그냥 우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봤던 거라 혹시 만약에 가다가 보이시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사보세요. 거보야, 야끼소바 좀 드셔보시오. 그래, 야끼소바 먹어보자. 근데 얘네가 너무 맛있어서 지금. 그리고 면이 더 부들부들해요. 자, 그 다음 대망의 야끼소바. 야끼소바는 항상 양이 많은 것 같더라. 좀 푸짐한 것 같아. 달라? 마요네즈 맛이 다른데? 그래? 그리고 제가 항상 야끼소바 컵라면 먹을 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이 특유의 새콤하거나 이런 맛에 당황하실 수도 있다 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좀 느끼해. 그치? 김치 바로 땡겨. 근데 제가 맨날 컵라면 야끼소바만 먹다가 이번에 가서 야끼소바 먹어봤잖아 가게에서 처음으로. 맛이 다르긴 다르다 신기하게. 그치? 맛있네. 짜파게티에서 짜장면을 추구하진 않잖아. 맞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 맛있어. 상당히 매력 있는데? 한 번쯤 도전해보세요. 야끼소바 컵라면에. 그래도 이 특유의 맛이 있어요. 땅구가 거기서 신나게 먹는데? 레모네이드 레몬 맛이 아니고 레모나 레몬 맛이야.
뭐가 제일 맛있어? 카레. 이거 맛있는데 될까요? 응, 카레 맛있어. 제일 완성도 있는 맛? 응. 자, 이제 막판을 향해 달리는 일본 간식 열차. 자, 이제 자가리코 마저 먹어볼까요? 이게... 와, 근데 배불러 죽겠는데? 응? 얼마나 먹길래? 좀 쉬었다가 이거는 저녁에 칠까? 맘대로 그래. 배 너무 부른데? 응. Later. 자, 그러면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부터 먹어볼까요? 자, 그러면 요 맛들 먼저 가볼게요. 얘가 명란 치즈 같고 이거는 무슨 돼지고기가 그려져 있어요. 생강 냄새 나지? 아닌가? 돼지고기 생강국이 아니야? 우리 돌아올 때 기차에서 먹었던 그거 알지? 도시락? 간장 냄새가 나요? 그 규동 맛이 나거든요? 그 진짜 그 밥반찬 같은 그런 맛이 나는데 그게 막 이질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별로 이질적이지 않아요. 아니 감자 맛도 나! 달걀 노른자 맛이 나지 왜? 달걀 노른자 맛이 나요? 맛있어. 이 맛인데 맛있어요. 내가 그거 맛있어 보여서 내가 샀잖아. 응. 명란 맛, 명란 냄새 후후 나거든? 명란 맛! 명란 맛 난다. 그냥 여기 막 명란 모시기로 썼지만 맛있다. 같은 느낌이에요. 요거, 이건 꿀하고 소금? 오케이. 이건 맛있을 것 같아. 단짠이라는 거잖아. 근데? 응? 꿀이 아니고 참기름인가? 어? 참기름인가? 아! 냄새 맡아봐. 그러네, 여기 기름 U자가 있네. 너무 쎄. 삼겹살 먹으러 가면 나는 기름장이네. 아, 이거 기름장 맛이네. 그니까. 소금이랑 참기름이니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회를 참기름장에 씹어 먹는 맛이야. 너무 맛있는데? 난 이게 제일 맛있어. 오케이, 이거 맛있네요. 자가리코는 항상 먹을 때 느끼지만 다른 맛이랑 먹어도 맛있어요. 다음 음식. 동그란 안경을 썼으니까 네모난 지구를 먹어봅니다.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봐. 얘네 봐. 보이시나요? 이거 봐. 이건 무슨 맛일까요? 어?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엄마 손 파이. 응? 그러게. 초코 버전처럼? 응? 아니야, 완전 달라. 응? 맛있어요. 몰라, 뭔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맛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동그란 거랑 비교하면 내가 좀 더 과자 같아요. 그게 좀 더 초콜릿 같고 약간 결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난 미니쉘 통째로 먹는 맛. 한 세네 개 이렇게 같이 해갖고 한 번에 앙 먹는 맛. 나는 크런키 안에 있는 과자를 좀 으깬 맛? 근데 이 시리즈들 자체가 그냥 초코 자체가 맛있거든요? 저는 네모난 거는 처음 봤고 대체로 동그란 것들은 편의점에서 많이 팔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도 드셔보세요. 합격입니다. 맛있어요. 그 다음 요거. 이거는 아마 그것도 거기에서 산 걸걸? 교토? 응, 교토에서 샀어요. 어디서 샀지? 교토에 어디서 샀... 어딨어요? 치즈리. 아! 치즈리! 교토에 그 저희 옥돌에 보신다 아시겠지만 교토에 치즈리라는 그 유명한 말차 디저트 가게가 있어요. 거기서 이런 기념품들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이거 제가 되게 맛있어 보여서 샀었거든요. 이거 안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봐봐. 여기 녹차 진짜 맛있어. 녹차 솔직히 녹차 있으면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산 너무 줄이 길어서 저희가 먹지 말까 이러다가 그냥 기다려서 먹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그 거기서 그냥 녹차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다른 맛이더라고. 여기 녹차가 월등히 맛있더라고. 무슨 맛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아, 무슨 맛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안에 크림이 들어있거든요? 이 비주얼 장난 아니죠? 그래, 이런 맛이었어. 이 크림이나 아이스크림에 녹차나 말차를 넣을 거 아니에요? 비율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그 가루가 살짝 느껴지기 직전까지 많이 넣은 느낌? 그리고 약간 그 녹차 떫은 맛도 나고 그러니까 무슨 맛이냐면 겉에는 약간 아니 그 아, 놀리폴리. 어, 그래 그래 그런 거. 그 안에 진짜 말 그대로 크림이 들어있어요. 크림.
그 안에 녹차 비율이 진짜 커요. 아, 이거는 녹차 과자야. 과자까지 더 비율이 높은 거네. 아무튼 맛있어요. 녹차 좋아하시면 강추. 여러분 진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녹차 넣고잖아요. 달라요 좀. 하지만 녹차 입에 안 맞으시다면 그러면 힘드실 수 있는 근저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 교토에 가시면 치즈리 디저트집 꼭 가보세요. 진짜 녹차가 좀 다르긴 다릅니다. 이어서 얘도 치즈리일 거거든요. 이것도 치즈리 좀 많이 사왔어요. 왜냐면 녹차가 진짜 맛있었기 때문에. 열어볼게요. 이것도 되게 맛있어 보였거든요. 아 이거 치즈리에서 산 거 아니야. 그래? 차노카레. 이거 치즈리에서 산 거 아니고 이거는 교토 이것도 교토 그 관광지에 가면 길거리에 되게 많이 있는 쿠쿠다스처럼 생긴 과자였어요. 근데 제가 이게 먹어보고 싶었어가지고. 아 이거 우리 이거 엄청 많이 봤는데 살까 말까 볼 때마다 고민을 하길래 결국 사라 그랬어요. 근데 확실히 치즈리 거랑 비교하면은 녹차향이 연해요. 이거 지금 치즈리 거로 다시 먹어볼게요. 이건 확실히 치즈리였거든요. 놔두는 포장을 막 듣지. 대충 살자 나처럼. 나처럼이야. 난 싫어. 난 잘 살고 싶어. 안 떨어지고 그렇게.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 색깔이 색깔부터 좀 진해. 예쁘게 생겼다. 와 진짜 녹차 함량이 달라. 입이 벌써 떫어. 맛있다. 이런 과자 아세요? 옛날 과자 그러네.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옛날 과자 맛이다. 그 옛날 과자 이런 전병이라 그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달걀맛 많이 나고 안에 있는 녹차 크림이 잡사하긴 게. 아 이 정도면 녹차를 갖다 들이부었어. 녹차 많이 갖고 이게 약간 입안에 수분을 살풀이게 하기 때문에 무슨 맛 먹을래? 이건 도톤보리에 있는 동키호테에서 샀거든요. 이렇게 튜브형으로 팔더라고요. 컵형은 우리나라에 가져올 수가 없고 튜브형은 가져올 수가 있대요. 원래 안 살려고 그랬는데 얼마 이상 넘어야 택스리폰 된다 그래서 급하게 추가한. 이게 복숭아 맛, 망고 맛, 포도 맛 있어요. 복숭아부터. 무슨 맛이냐면 2% 복숭아에 좀 더 맑은 맛? 한 4% 정도? 망고 젤리 맛이다. 너무 라스트. 이렇게 누르면은 블록. 오 예쁘다. 블록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가 제일 인위적인 맛이네. 그죠? 포도 주스 맛이라서 마이구미 맛. 복숭아 맛이 제일 맛있는데? 전 마이구미 좋아해서 이거 맛있는데요. 저도 마이구미 좋아하는데. 이거 먹을까? 이거는 도님이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산 빼빼로고요. 이거 안 살 수가 없지. 누드 빼빼로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세 가지 치즈? 참을 수 있어? 끼어들었어. 왜 그래? 뭐야? 부러져 있던 애들이 있어. 근데 지금 뽀또 같은 냄새 있죠? 강렬한 치즈 향이 지금 진동을 하거든요? 조금 꼬리꼬리할 수도 있겠는데? 맛있다. 채워져 있는 게 좀 가득 들었어.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꼬리꼬리하지 않고요. 부드러운 치즈예요. 맛있어요. 맛있다. 매력 있긴 해요. 잘 샀다. 이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맛? 이거는 우리 저번 영상에서도 먹어봤던 친구고 지금 먹을 게 많으니까 밀어주고 이거. 이렇게 생긴 킷캣 처음 봐서 궁금해서 샀거든요. 이거 보세요. 다 굳었어요. 이렇게 녹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이 집에 난방을 다 끄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갔다 와서 난방을 켜고
이거를 그냥 캐리어에 두고 아 너무 힘드니까 내일 정리하자 이러고 자고 일어났거든요. 이 난방 열기 때문에 초콜릿 과자들 다 녹았어요. 가져온 건 잘 가져왔는데. 그럼 뭉치면 더 맛있죠. 이렇게 생긴 키켓은 더 보기 힘들지도 몰라. 이렇게 생긴 굉장히 맛있는데요? 난 식감 팔아서 이렇게 식감 있는 거 좋아해. 이 그림 맛이야 정확하게. 근데 막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고요. 그냥 이거예요. 그 좋은데요? 과자가 난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음 무서운 친구 한 번 더 갑시다. 이 친구 굉장히 무섭게 생겼거든요. 호박! 왜 집어넣어? 빨리 꺼내. 아 저희 집 식탁 불편해요. 아니, 이렇게 구멍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생겼고요. 신기하네. 뭘까? 맛일까? 로스트 피넛 초콜릿 땅콩이네. 그 아까 먹은 근데 마카다미아 들은 거 그거 땅콩 버전이라 땅콩 맛이 더 많이 나는데 다크초코. 근데 이게 땅콩 맛이 그 마카다미아는 한 개 들었는데 이거는 열 만큼 때려 넣어가지고 훨씬 맛있는데? 나 마카다미아 두 개 들였었는데? 맛있다 이거 근데 그 좀 약간 초코 코팅이 되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왜?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맛있어 여러분.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아니 마시멜로가 이렇게 작으니까 좋은데? 큰 거보다? 초코 농도가 더 진하게 느껴지고 이게 마시멜로 식감이 되게 장점이 있어요. 그 맛이에요 여러분. 초코파이를 어렸을 때 빵 따로 마시멜로 따로 그거 먹잖아요. 알죠? 아니 전 안 해봤는데. 왜요? 아 이거 분리가 돼? 초코파이가? 그걸 안 해보는 학생들이 있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손님은 사람이 아닌가 봐요. 나 처음 들어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 다 하잖아요. 초코파이 먹으면 초코파이 빵 따로 먹고 이렇게 마시멜로 안 할 거 있잖아. 그럼 교수님은 초코파이 빵만 먹어. 그럼 초코맛이 이게 감도나? 마지막에 마시멜로가 이렇게 약간 빵에 두두두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비주얼이다. 그걸 먹었을 때 딱 그 맛이야. 전혀 공감이 전혀 공감이 안 된다. 오빠만 안 될걸?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먹지? 합격. 자 이제 남은 게 이거 여섯 개밖에 없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먹을까요? 젤리? 젤리류? 젤리 마지막에 먹고 싶어 왠지. 젤리 네 개나 되는데? 그래. 그러면 이거부터 뽀시고 갑시다. 이거는 제가 이거 우리 한국 과자 시리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약간 다른 맛인 것 같아서 사왔고 이것도 아마 편의점에서 샀어요. 귀여워. 그 시리얼보다 조금 커요. 응? 짭짤하지 않아요? 오, 짭짤한 맛이 왜 나? 그 안에는 완전 초코인데 겉에 살짝 소금기 같은 게 짭짤하네요? 있네? 왜 있지? 향도 짭짤한 향이 좀 나. 되게 특이한 맛이다. 초코 그리고 안에 든 게 다 초코가 아니고 여기 써있듯이 다 홍차크림, 녹차크림인데 이거 짭... 그러네 여기 소금이 있어요. 제 손에 소금이 있어 봐봐. 여기도 있어. 시리얼 승. 자 그럼 이제 라스트 젤리. 젤리 타임. 이번에 제가 뭐를 사왔냐면 아마 이거 두 개는 제가 고른 걸 거고 이거 두 개는 라문의 맛 같아. 그 일본 그러네. 그거여서 처음 먹어봐서 궁금해 사봤거든? 이거는 도님이 예전에 저 선물해줬던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하이츄? 맞죠? 하이츄 프리미엄? 그거고 요거는 메론 맛이라서 냄새 좋다. 어? 귤 향수 냄새가 난다? 맛있다. 진짜 귤 맞나? 오렌지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귤 같은데? 귤 뭐지 일본어로? 그 밑강? 밑강? 밑강 맛이야. 그 우리 제주 감귤 초콜릿 먹으면 나는 그 귤의 향 있잖아요. 그게 확실히 있어요. 생각보다 시다. 좀 사요. 이거 좀 신 거 못 드신 분들은 못 드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다. 이거 신지 해님 언니는 먹으면 갖다 드려. 갖다 드려야지. 내가 먹어도 상큼한데? 이런 냄새가 뭐야 그지? 어렸을 때 먹던 그거 메론 나잖아.
내 눈 오르나 녹아서 폴폴 더 나는 것 같은 느낌? 맛있어! 올 때 메로나 젤리. 웬일이야, 왜 이렇게 맛있어? 약간 어쨌든 옛날 맛 메론맛 나는데 안에 이런 시럽 같은 게 실제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젤리 식감이 약간 하리보랑 마이구미의 중간. 그러니까 약간 겉은 살짝 단단하고 안에는 말랑한 느낌? 이거는 저희 차에서 아주 이름할 양식 되겠네요. 내 차 간식 창고에 고이 넣어둬야지. 메론 사탕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맛있지? 맞아 맞아 맞아. 다음은 기대되는 이 친구들 과연 무슨 맛일지. 어떤 것부터 드셔보실래요? 얘는 소다 맛인 것 같은데? 아 진짜? 라문에 많이 써있어. 네. 라문에가 소다지 뭐. 오! 오! 생긴 거 귀엽다 근데. 이거 보이세요? 생긴 거 귀여워. 그거 하시죠. 로봇샷. 원샷 해. 맛있다. 이거 완전 소다 맛이고요. 뽕따 맛! 뽕따 맛이야. 와 근데 잠깐만. 그 라문의 특유의 탄산 맛이 엄청나. 탄산? 처음 씹었을 때는 그 뽕따 맛이거든요. 근데 익숙한 소다 맛인데 약간 매워요. 약간 그 새콤함이 확 올라오면서 탄산처럼 혀를 쏘는 느낌이 좀 있네. 신기한데? 이건 맵지 않아 약간? 아니 난 너무 좋다. 약간 중독성 있다. 되게 특이해요. 이거 진짜 특이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보이시면 한번 경험해보세요. 왜냐면 특이해. 이런 젤리 처음 먹어봐. 난 되게 좀 화해. 약간 박하 먹어처럼. 네, 코로로 젤리. 코로로 젤리. 어, 슬라임이야 슬라임. 그만 좀 떨어뜨려. 그럼 바닥에다 다 던지고 먹어. 슬라임이 전생이었던 건에 대하여. 아니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귀엽게 생겼어요. 비슷하네. 비슷한 계열인데 얘가 좀 더 그 탄산 느낌이 있고 얘는 조금 덜한데 그래도 새콤하고. 오, 얘가 더 새콤하긴 새콤해 더. 그러니까 이 탄산 맛이 새콤한 건가 봐. 라문에가 소다 맛이랑 조금 다른가 봐. 완벽하게 그건 아닌가 봐. 맛나네. 이렇게 다 먹어봤어요 우리. 벌써 먹었어? 좀 더 없나? 잘 먹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랑 김치맛 너무 맛있네요. 김치맛. 행복하고 싶다면 이걸 드세요. 행복해지는 맛. 김치맛. 이거 고기 파티 아니야? 여기 고기 맛에다가 그러네. 기름장에다가 김치에다가 해 먹으면 삼겹살 집인데? 맛있다. 그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